정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어떤 의견을 만들 때는 성균관의 그 상징성을 따라서 이곳 근처에 모여서 일정한 집회 모임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왕이라든가 다른 정치 세력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집결 장소가 되었던 곳입니다. 성균관 인근에 상소 제작 업무를 담당할 사무실격인 소청을 마련했다. 그리고 영남 전역에서 도착한 서명지를 모아보니 그 수가 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상소를 위해 많은 선비들이 한양에 머물면서 준비하는 동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소청의 공공경비로 들어가는 돈과 상소에 참여하는 선비들의 노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인소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벼슬없는 선비 신분. 그들은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대개 소청 경비는 한양에 살고 있는 선비나 유력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선비들의 여비는 주로 지방 향교와 서원, 문중의 십시일반으로 충당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철저하게 또 민간 차원에서 해결합니다. 결국에는 이 만인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내가 단순히 여기에 서명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비용도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그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만인소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대체로 일정하게 나누어서 부담을 합니다. 소청을 마련한 이틀 후 이은 4월 26일 만인소의 대표를 뜻하는 소수를 다시 선출하자는 논의를 한다. 이미 선출한 소수를 왜 다시 뽑으려 했던 것일까? 당초 참가자 중에서 벼슬이 있고 신망 높은 성은집을 대표로 선출했으나 만인소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벼슬이 없는 이유로 교체해 초야 선비들의 목소리를 강조한 것이다. 성은집이라고 하는 분은 지평을 지는 분입니다. 그래 관료 출신이죠. 그에 반해 저는 초야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있었던 유생입니다. 특히 이 만인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의리 문제였습니다. 이 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학문에만 전념하는 유생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회에서 정책적으로 소수를 바꿀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만인소의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했을까? 고종 12년에 제작된 만인소의 대표였던 류도수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권점이라고 지금은 말하면 투표 결과표죠. 결과표인데 그러니까 75년도 1875년도 3월에 대원군 이제 봉안 상소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수를 추대해야 되거든요. 그 소수를 추대하기 위해서 이제 유생 대표들이 투표를 한 겁니다. 저희 고조부신 유도수 이제 김진성, 이재교 세 분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유도수 이제 고조부께서 구분으로서 가장 많은 이제 표를 획득을 해서 소수로 이제 추대가 된 거죠. 만인소의 대표 임명장을 뜻하는 소수 만기, 그 자리는 명예보다 위험 부담이 따르는 자리였다. 이 만인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 고조부께서는 함경도 길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주에서 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고 또 경상도 평해로 입에 대해 가지고 4년 동안
도합 1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대원군 봉안 만인서를 주도한 결과 함경도 길주로 유배당한 류도수. 당시 그 모습을 담은 병풍이 한 점 남아있다. 그는 멀고 먼 함경도 땅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조 16년,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에 영남 선비 만여 명은 기꺼이 동참하고 있었다. 상소를 올리기 위한 허가, 즉 근시를 받기 위해선 성균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원래 이거 일단 지방의 유생들의 상소는 성균관에서 원래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모든 지방의 유생들을 관장하고 통제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유소들은 기본적으로 성균관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에서는 그 상소 내용을 읽어보고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건실이라고 하는 그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나 당시 성균관은 이미 노론의 수중에 있었다. 장이 이동수는 자기 임무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허락하지 않았다. 장의 맹현대도 역시 핑계를 대고 회답을 주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상소하는 일을 막는 데 있었다. 일만 선비들의 뜻이 담긴 만인서는 임금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집권 세력의 덫에 빠져버린 것이다. 만인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벽은 바로 근실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근실은 본래 무분별한 상소를 차단하기 위한 허가장치인데요.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반대 정파의 의견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당시 성균관은 노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남 선비들의 상소에는 유독 핑계를 대면서 회답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을 싸매고 초령을 넘어서 이틀 하루 거리로 다급하게 올라왔던 영남의 선비들. 하지만 그 숱한 고생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된 영남 선비들. 자,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1792년 윤 4월 27일, 그 긴박했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정조 16년 윤 4월 27일, 상소문과 만 명의 서명을 이어붙인 만인서를 붉은 괴짜기에 넣어 봉함했다. 붉은 보자기로 감싸는 것으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 상소 봉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선비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것은 대궐로 찾아가 직접 임금을 만나는 것이었다. 26명의 선비들이 상소 봉입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앞엔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문장이 만인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다. 상소를 받들고 들어가 임금에게 바치게 하시오. 근래에 금령이 더욱 엄격해 상미 강화도에 관계되는 일은 임금께 복납할 수가 없소이다. 이 상소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어리가 꽉 막혀 깜깜하고 흉악한 짓이 이어지니 우리들이 이를 징계하고 성토하기 위해 천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성균관에서 근실이란 허가가 있었습니까? 1만 명이 연명을 했으니 어찌 근실에 구애되어 상소문을 올릴 수 없단 말이오. 수문장은 성균관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만인서 복납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영남 선비들은 전현직 관리들을 통해 승정원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승정원 역시 이들의 상소를 묵살했다. 사수세자 문제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돼.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조 16년에 만유성